자, 이번 시간에는 단면 상승 모멘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주어진 단면의 미소 면적과 임의의 단면 직교, 단면에 대한 직교 좌표 축 X 또는 Y 축에 로부터 미소 면적까지 모두 거리를 모두 곱해 준 것을 전단면에 대하여 적분한 값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주어진 단면의 이 미소 면적과 그 직교축으로부터 미소 면적 거리를 모두 곱해준 값. 자, 이거를 기호를 보면요, IXY입니다. Integral XY dA. 즉 Integral XY dx dy가 되는 겁니다. 자, 비대칭단면입니다. I XY는 Integral 미소면적이죠? XY dA는 Integral A의 X 플러스 X0 Y 플러스 Y0 dA 는 인테그랄 a의 xy da 플러스 a의 xy0 da 플러스 인테그랄 a x0 y da 플러스 인테그랄 a의 x0 y0 da 이것은 ixy는 ixy 더하기 y0 sx 플러스 x0 xy 플러스 x0 y0 a 즉 ixy 더하기 x0 y0 a 왜냐면 그래 이거야 1차 단면 1차 문제는 축으로부터는 제로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대칭 단면입니다. 대칭 단면 같은 경우는 IXY는 IXY 플러스 X0, Y0, A는 AX0, Y0, A. 왜냐면 IXY는 제로. 자, 대칭의 경우에는 단면 상승 모멘트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대칭의 단면이 적어도 한 축이 도심을 지나는 경우는 IXY는 IXY 플러스 X0, Y0, A는 0. 왜냐면 IXY는 0. 그리고 X는 X0 또는 Y0는 0입니다. 단면 상승 모멘트의 용도입니다. 자, 대칭 단면의 적어도 한 축이 도심을 지나는 경우 단면 상승 모멘트는 0입니다. 왜냐면 축이 지나가니까 거리가 제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단면 2차 모멘트, 즉 주축 산정 시 사용이 됩니다. 평행축 이동 정리를 적용 할수 있습니다.
주단면 2,000m 추측 산정 시, 그다음 평행추 이동 정지 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같은 거 X축입니다. 즉, IXY는 A에 XYDA는 A, X0, Y0는 15 곱하기 30 나왔죠? 그 다음에 7.5 곱하기 15는, 자, 면적하고 그냥 이겁니다. 50,625cm 사선. 자, 이번 시간에 했습니다. 단면 상승 모멘트, 이것은 비대칭단면, 대칭단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거리를 다 꼬타는 것. 따라서 문제를 풀면 단면의 X축, Y축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 IXY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22년 6월 19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자, 감사합니다.